죄송해요. 되게 많이 봐. 미래 셋 해외 교환 잘랄르.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가을 학기에 체코로 파견을 가게 된 한국외고대학교 언어인지과학과 이승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에서 금융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지현입니다. 저는 이번에 독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가을 미국 유타대학교를 파견을 앞두고 있는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서강대학교 컴퓨터과학과에 재학 중이고 인공지능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휘바 휘바! 무민의 나라 핀란드로 파견 나가게 되는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영어 영문학과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는 정민경입니다. 저는 이번에 캐나다에 갑니다. 면접 평가 중에 한번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이런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이렇게 소매를 여기까지 걷고 있었어요. 영어 관용어 중에 Pull up someone's sleeve라는 관용어가 생각이 났어요. 소매를 걷을 정도로 어떤가에 열정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되었다 이런 뜻인데 어떻게 잘 답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노트에 한번 제가 이제까지 대학생활에서 했던 경험들을 정리해보는 과정을 통해 제가 저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제 이야기를 자소서에 진심으로 담아냄으로써 합격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합격 메일을 받았을 때는 사실 엄청 큰 기대를 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합격 메일을 받은 순간에는 이제까지의 근심, 걱정이 다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엄청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희 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2주 정도 시험 기간이 빠른 편에 속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뭔가 장학생을 지원하는 데 준비가 불충분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붙지 않을까? 라는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붙었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6년째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핀란드는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고 궁금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빨리빨리죠. 빨리빨리 모든 일들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IT 강국인 한국에서 비슷한 수준의 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들에 비해서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저는 핀란드에 파견되어서 핀란드 국가에서 어떠한 정부 정책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지, 어떠한 사회복지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 굉장히 궁금했고 그 이유 때문에 저는 핀란드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아무래도 현재 핫한 챗GPT나 구글의 바드 같은 인공지능이 많이 출시됐을 만큼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 가장 발전이 된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인공지능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독일을 선택한 이유는 독일은 유럽의 중심지로서 독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데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독일을 선택하게 되었고 또한 라이프니츠 하노버 대학교는 독일의 9개 공과대학 연합인 TU9에 속해 있어 공과대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제가 국내 대학교에서 들을 수 없었던 수업을 독일 하노버 대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라이프니츠 하노버 대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ESG 경영 수업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저는 국제 마케팅 전문가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ESG 경영 수업을 들음으로써 세계가 어떤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다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저는 유타대학교에서 가장 큰 관심 있는 수업은 Advanced Deep Learning이라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아무래도 현재 가장 핫한 인공지능인 ChatGPT의 원리에 대해 탐구하고 직접 간단한 버전인 ChatGPT를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수업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관심 있는 자연어 처리 분야에 대해서 큰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독일에서 헤지펀드와 퀀트 투자에 대한 수업이 가장 기대가 되는데요. 이 두 수업은 국내 대학교 학부 수준에서 다루지 않는 수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업들을 통해 다른 학생들에 비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대학원 수준의 수업에 대해 도전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 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하면서 전산 언어학에 관한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전산 언어학이라는 것은 말뭉치들을 컴퓨터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관한 수업인데, 한국에서 진행된 수업의 경우 한국어 말뭉치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말뭉치의 수가 적고 어떤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처리 방법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었는데, 이번 카레 대학교에서 듣게 된 전산 언어학 수업의 경우 영어 코퍼스를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행복한 사회를 중시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그래서 파견교에서 역시 숲에 대한 핀란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하고 숲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어떻게 이뤄나가는 것이 좋고 한국에는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싶고, 또 자원봉사 활동에 지원을 했는데요. 실제로 핀란드 국가에서 핀란드 사람들 그리고 그 핀란드로 교환학생으로 온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과 함께 자원봉사라는 활동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그냥 인터넷에서 보고 배웠던 내용들과는 굉장히 다른 깊이의 깨달음을 얻게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프라하는 유럽의 진주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문화유산이 많은데요. 제가 상상하고 있는 캠퍼스 라이프는 이렇게 주말에 이제 기숙사에서 나와서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고 왠지 꼭 자전거를 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유럽이라면 자전거를 타고 체코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 루브르에 가서 사색을 즐기는 캠퍼스 라이프를 꿈꾸고 있는데요. 저도 사색을 즐기고 아인슈타인이나 카프카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라고 꿈꾸는 게 뭔가 제가 꿈꾸고 있는 캠퍼스 라이프입니다. 저는 각국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배우고 탐구하는 것에 굉장한 흥미를 느끼고 있는데요. 각국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색과 정치적 함의가 어떻게 학생들과 시민들과 사람들의 생각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그 형성 과정에 대해서 집중해보면 더 재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지극히 일상적인 삶에 대한 로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가령 아침 일찍 일어나서 캠퍼스를 한 바퀴 뛰고 아메리카노를 마신다던가 아니면 잔디밭에 누워서 뭐 샌드위치를 사 먹는다던가 그런 것 같은 지극히 일상적인 삶들이 좀 기대가 되고요. 화려한 삶도 좋지만 친구들과 함께 소소한 행복들 이렇게 꽉꽉 채워서 교환학생 생활을 보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교환학생을 앞두고 많이 설레지만 걱정이 되거나 두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저희 모두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공적인 교환학생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이 교환학생이라는 인생에 두 번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를 활용해서 자신의 관심사를 더욱 깊이 하고 자신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선택받은 자들이니까 같이 가서 열심히 놀고 또 열심히 배워서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아오자. 안녕. 교환학생에서의 새로운 경험과 보다 넓어진 견문으로 나중에 세계를 무대로 다 같이 함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네, 이제 250명의 친구들이 저희 미래에셋 해외 교환 장학생이 되어서 갈학기 동안 파견을 나가게 됐는데 한국에 돌아왔을 때 좀 더 성장하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돼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셋 해외 교환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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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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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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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